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들이 순위의 변동을 겪으며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여전히 굳건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에 처음으로 진입한 김연자와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수들의 순위 변동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은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물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로 꼽힙니다. 임영웅은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 활약하며 그의 팬덤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콘서트는 매번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김연자의 2위 진입입니다. 김연자는 최근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에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장악력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연자의 빠른 상승은 그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트로트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던 이찬원 씨를 제친 결과입니다. 박서진의 이번 상승에는 그의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 출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프로그램에서 그의 일상과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의 꾸준한 음악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연자는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KBS 특집쇼 출연이 이번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연자 씨는 특유의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김다현은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는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의 시청률 저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은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의 방송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김다현의 음악적 역량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약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는 이전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활동과 팬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방송 출연과 음악 활동이 브랜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평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그들의 활동과 팬덤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팬들은 가수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인성, 팬들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평판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트로트 가수들은 꾸준한 음악 활동과 함께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 평판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 변동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로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는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활동과 팬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임영웅의 굳건한 1위와 김연자의 새로운 진입, 박서진의 급부상 등은 트로트계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순위 변동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트로트계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이번 6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의 여전한 1위에 대해 팬들은 그의 꾸준한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연자의 급부상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그의 독특한 음색과 무대 퍼포먼스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브랜드 평판 순위 변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으며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이 브랜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트로트계는 더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평판 순위 변동을 통해 트로트계의 변화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들의 음악적 성장을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